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은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간밤에 또큰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뭐 거의 뭐 뒤에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 관련한 발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시장이었고, 최근에는 또 미국 이런 대선 관련된 이슈가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좋아해,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좀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미친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매일 오후 1시 30분, 월수 목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이상호의 텐텐베거 많이 봐주시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 시청률에 꼭 보탬이 되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컷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수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의 스컷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전량 미국이 보유할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한다. 그래서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키워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이더리움을 보유하기도 했고, 현재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던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화폐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렸습니다. 사실 바꿔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만큼 이제 미국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의미도 강한데, 심지어 이제 뒤에 표지를 보더라도, 배경을 보더라도, 저런 행사에서, 그죠? 저런 행사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재 트럼프는 기성의 언론이 다루던 그런 뭐랄까요? 통상적인 문법을 벗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또 가상화폐를 후원을 받는다는 뉴스도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왜 이런 발언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그 특정별 지지율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지율 한번 보면 2020년도 대선 지지율과 미국 여론조사, 현재 여론조사에 대한 지지율에 대한 차이를 보면, 현재 트럼프가 맡고 있는 포지션,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현재 이제 해리스로 바뀌었죠. 해리스로 바뀌면서, 연령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젊은 층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좀더 높게 형성됩니다. 높게. 그럼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젊은 층, 그러면 우리가 영한, 18세부터 한 30대까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비백인,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볼수 있는 것이 성별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지지를 보인다라는 거고.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층들, 그러면 이제 40대 이상, 40대가 노년층은 아니죠, 그죠? 40대 이상, 그리고 이제 40대보다는 이제 한 50대 정도 될 거예요, 50대 이상. 그리고 이제 백인, 자, 그리고 이제 남성에 대한 지지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또 트럼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백인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쁘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이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은 비백인, 공화당이 백인, 그리고 이제 나이대로 보면 50대 이상, 50대 이상, 50대 미만, 50대 밑으로. 자, 그리고 우리 성별로 본다면 여성, 자, 남성, 자,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뉜다, 그죠? 이런 사이에서 지금 얘기하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가상화폐는 어디 연령층의 이슈가 되는 이슈냐?
바로 20대부터 30대까지가 이슈가 되는 곳이다, 그죠? 조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금 늙은 이미지. 조 바이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로 당선됐었냐면, 사회적 성공을 거둔 여유로운 백인 할아버지. 이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보면 손녀와도 상당히 친하게 지낸 모습을 언론에 비춰줬고,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을 유독 좋아한다 라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어. 그리고 자기 자식을 미리 보냈던 그 아픔, 이런 것들을 어울려가면서 이조 바이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근데 최근에 이미지가 늙었다, 아파 보인다, 이런 이미지, 조금 노쇠해 보인다는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지만, 대신에 트럼프는 이 과정을 극복하면서 바로 이 가상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왜이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미국 세대별 투자 유형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대별 유형을 봤을 때, 18세부터 26세를 이제 Z세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7세부터 41세, 43세부터 58세, 그 부모 세대 이런 식으로 딱 나눠 봤을 때, 나는 현재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아요가 20% 가까이 됩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그죠? 자, 요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Saving Account, 그래, 결국 이제 그냥 돈을 넣어놔요, 은행에 넣어놔요 하는 비중이 요 정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 NFT와 크립토, 이 가상화폐 관련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젊은 층은 약 30% 가까이가, 현재 이 가상화폐라든지 또는 NFT에 대한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0명 중 3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뭐랄까 이제 투자 유형은 떨어지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탁에 대해서도 비중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이제 40대 이상에 대한 투자 특징의 본드지 채권에 대한 부분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진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 가상화폐 관련된 발언들을, 우호적인 발언들을 트럼프가 하면서 이 젊은 층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에서 이 젊은 층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형성되는데, 트럼프가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지지율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 해리스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해리스의 입장에서도 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이든의 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과연 할수 있을 것인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이 지지층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악수를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전기차 관련된 발언을 최대한 아끼고 반대하지 않은 입장을 보이는 것도 비슷한 연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감안해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는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는 한 가지 말을 더 했던 것이,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왜? 누구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자, 그러면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해서 반대되는 여론을 펼친다.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 건가라는 게 된다. 미국인들은 중국 견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수 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자, 이건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미국인들에 대한 80%가 현 금융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물론 이 사이트에서 했던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에 대한 대다수는 현 금융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미국인들 전체에서는 약, 한 5분의 1 정도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설문조사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현행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강한 이제 젊은 층에 대한 표심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이 트럼프 쪽에 대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줄곧 말씀드렸던 것이 가상화폐가 1억 이상은 넘어간다. 1억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대선 때까지 상당한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이걸 주식시장에 엮으면서 무리기술 투자를 가장 탑픽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7,500원대부터 꾸준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이루어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재는 국내 자체 코인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와 엮이면서 좀 더 강한 흐름으로 시장을 좀 더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 8월달이 테마가 상당히 강한 달이 또 8월달이 됩니다. 그만큼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리고 이제 휴가 시즌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는 테마성 움직임이 많이 도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국내 증시가 유독 또 힘든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을 미리 조금 선점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미국에 대한 정책적인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여지가 대단히 높아요. 그만큼 국내에 대한 이슈만으로는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보내기는 좀 힘든 시장의 분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현재는 이제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주도 역할보다는 미국발 모멘텀을 좀 더 집중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수급, 바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꼭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다시 한 번 더 주목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